다음날 42살은 그냥 남자 같으면 군인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군인에서도 나와 제대하면 안 돼. 아버님. 안녕하세요. 산신할매당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무슨 띠죠? 잔나비띠인데요. 네. 잔나비띠는 많이 기다렸어. 해운년하고는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오늘 해운년을 지금 사느라고 힘든 시기를 많이 기다려와서 올해는 괜찮아요. 아 원숭이띠 올해는 좀 괜찮다? 네. 안 되다 안 되다 이제서 된 거야. 그런 게 올해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네. 나이대별로 한번 또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 30살이죠? 30살은 이제 이 예술계통을 갖고 나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예술계통? 연예인 기질이 좀 다분하게 있다 그런 게 나와요. 원래 재주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들이 네. 그래서 혹시 연예인 계통을 가도 잘해 좀 뽑혀 선생님이... 뽑혀 노래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가면 뽑혀. 아 이 올해는 뽑힌다? 네. 네. 예능이 아니라 직장을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일반 직장을 다녀도 괜찮아요. 30살이 직장. 예. 그 다음 나이. 42살은 그냥 남자 같으면 군인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42살이요? 군인에서도 나와 제대하면 안 돼. 아버님 42살 중에 군인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제대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야 된다. 왜요? 42살은 좀 조심을 해서 지나가라 그러는 게 있어. 그 중에. 다 좋은데 42세만 그래. 경찰 같은 걸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직장 다니는 분도 옮기지도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뭐, 옮겨봤자 뭐 자기가 모은 돈으로 투자하고 싶거나 뭐 새로운 일을 벌리고 싶다 이런 아이, 분들이 새로운 일은 안 돼. 절대 안 돼. 예. 이렇게 새로운 일은 절대 안 되고 예. 투자도 안 되고 아, 돈이 그냥, 있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올해는 네. 가만히 있어라. 네. 오케이. 다음 나이 54세. 54세는 이제 하여간 재물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벌은 벌수록 자꾸 벌으려고 그래. 운이 좋아요. 아 그럼 올해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올 때 더 노져올 수 있는 예. 네. 운이 좋아요. 좀 돈 벌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하여간 재주가 많아. 그러면 54세 분들은 선생님이 네. 좀 올해 좀 돈이 많이 좀 들어올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느 쪽으로 좀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올 해운년에는 동쪽은 빼놓고 뭐를 해야 돼? 아 동쪽을 제외하고 네. 남쪽, 서쪽, 북쪽, 네. 북쪽 지방에서 그러면은 우리 54세 분들 선생님 너무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분들한테도 꼭 조심해야 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조심한다든지 아니 비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지 않게 아니, 조심해라. 뚱뚱한 걸 조심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건데요 선생님 그러면? 네 좋아. 진짜 나쁜 게 없네요. 올해는 좀 좋아.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돼. 만약에 상문이 안 들어온다면 상문이 안 들어온다면 네. 뭐가 좋은 일에 막아든다고 창문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들었을 땐 빨리 풀어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나이 66세. 66세도 올해는 좋아요. 나이 많아가지고 부부지간의 이별수 공방살이 조금 있긴 있지만 아주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공방살이 있으면서 지나왔어. 요번에 풀리는 그런 나이야. 66세 분들은 뭐 따로 뭐 걱정할 건 없네요. 뭐 걱정할 거는 이제 건강을 걱정해야지. 건강을 조심해라. 모든 풍파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일이 슬기롭게 맞이하라 이거지. 뭐. 잔나비의 66세는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되는 해운년이에요.